오늘은 햄스터가 안 먹는 귀리를 직접 키워서 햄스터에게 먹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귀리. 귀리를 심을 화분. 화분이 없다면 페트병을 자르고 송곳이나 십자 드라이버로 바닥에 물구멍을 내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페트병도 없다면 다른 일회용 그릇이나 종이컵을 사용하셔도 돼요. 화분의 흙을 5분의 4 정도 담아줍니다. 흙은 배양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양이들이 좋아한다는 캣그라스 씨앗이 바로 이 귀리인데요. 다이소에 캣그라스 키우기 키트도 있으니 귀리가 없는데 키워보고 싶은 분들은 캣그라스 키트를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흙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 살살 눌러줍니다. 이제 귀리를 넣어줄게요. 귀리가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듬뿍 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분무기로 물을 흠뻑 뿌려줍니다. 저는 집에 있는 분무기 분사력이 너무 강해서 장난감 물조르개를 사용했어요. 이제 흙을 5mm 정도 덮어줍니다. 물을 한 번 더 뿌려줍니다. 물조리개를 이용하니 귀리가 보이네요. 가능하면 물조리개 말고 분무기로 물을 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싹이 날 때까지는 물을 자주 주고 그늘에 둬야 합니다. 3일째, 드디어 기다리던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싹이 난 후에는 물을 매일 주고 햇빛을 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5일째, 하루 만에 진짜 많이 컸어요. 6일째, 아침에 보고 오후에 보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또 쑥 커 있더라고요. 15일째, 꽤 많이 자랐죠? 뒤늦게 받아든 싹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햄스터에게 먹여도 될 것 같아요. 꽤 많죠? 두세 번 씻어서 주려고 해요. 자꾸 소중한 팬티들이 먹을 거니까요. 타올로 물기를 없애줍니다. 이제 한번 먹여볼까요? 와, 엄청 적극적이에요. 다행히 귀리를 키운 보람이 있네요. 캣그라스가 고양이 헤어볼 배출,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고 하니 햄스터에게도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본격 먹방하는 구름이. 햄스터가 안 먹는 귀리 키우기 어떠세요? 키우기 무척 쉬워요. 한번 도전해보세요.